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팔고 싶다고 하시네요. 알아보니까 양도세가 중과세 돼서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토지를 이제 아무 용도로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토지라는 거는 원래 이제 지목별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이라던가 대지라던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지목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이거를 사업용 토지라고 부르고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업용 토지에 비해서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를 할 때 양도세에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원에 매수한 토지를 10억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62%까지 세율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4억 4천만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2% 정도 세율이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억 7천 정도 이제 양도세로 내시기 때문에 거의 한 2억 정도 세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양도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절세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서 양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이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용 토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토지에 건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하시면 대표적으로 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이제 착공계를 제출하고 2년 이상 지나면 일단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처럼 이제 공사비도 굉장히 오르고 금리도 비싼데 건축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가 뭐 입지가 아주 훌륭한 토지다라고 하면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뭐 임대수익이나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더 누리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축을 하시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인근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근 건물에 부설 주차장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의 업무용 차량 주차장으로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아예 그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영업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직접 이제 유료 주차장 사업을 여기서 하시는 건데, 이때 유료 주차장 연수익이 어쨌든 토지가액의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시면서 이게 절세를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이 아닌 야적장이나 뭐 하치장 이런 걸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주차장 용지와 좀 다르게 임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임대를 하셔서 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주차장 부지로 바꿨을 때 다시 대지로 변경하는 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토지의 뭐 현재 현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무주택자다 이런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한 200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택 부수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요건이 좀 까다롭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도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아무 토지나 되는 건 아니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여야 되고, 건축 허가가 좀 어렵다거나 뭐 맹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이 방안을 활용하실 수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냥 내버려두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질문해주신 분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양도하시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미리 절세 플랜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단순히 바꾸는 것 외에도 뭐 증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절세 플랜을 정확하게 세우신 후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